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은 시청자 사연입니다. 정말 큰 사연 진행하기 전에 큰 돈이셨는데 다시 한번 어리둥절님한테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어리둥절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은 간단한데요. 본인 사연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상담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세후로 500여만 원 받고 계시고, 많이 받으시네. 떡값, 휴가비, 휴대폰비 등 따로 잘 챙겨주시네요. 자, 맨덕형님 어서 오세요. 문제는 어머니가 몇년 전부터 시작하신 쇼핑몰이 있습니다. 동업으로 같이 시작하셨는데, 어머니는 레시피 제조를 맡으셨고, 그분께서는 고객 관리 및 홍보를 맡으셨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쇼핑몰에서도 매달 어머니께 500여만 원 분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고객이 늘고 있고 매주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리려면 이틀은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쇼핑몰 마진도 훨씬 좋아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식당을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어머니를 엄청 붙잡으시네요. 사장님이 유인책을 엄청 써요. 캐시어들 따로 구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쇼핑몰에 오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은 일주일 내내, 하지만 식당 일은 육체적으로 힘드신 거 없다고 하시고, 하지만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거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머니도 저랑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고민을 많이 공유하는데 쇼핑몰도 제가 강력 추천해드린 거고. 자, 이게 고민의 끝이죠. 사연이 뭔가 마지막이 좀 애매한데. 야, 그럼 어머니가 상당히 능력자시네, 맞죠? 자, 보시면 식당일을 500여만 원, 쇼핑몰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단 말이야? 이야, 대단하시네요. 야, 남자분이 1000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지 않나? 그것도 현금으로. 아니, 매달 현금으로 통장에 투잡 뛰어서 1000만 원씩 꼽힌다는 거잖아. 야, 우리도 일안 해도 되겠네, 진짜. 그것도 여자분이, 어머니께서. 아니, 일 하나만 500만 원 벌어도 정말 엄청난 거잖아. 남자 500만 원 벌어도 엄청난 건데, 솔직히 세월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야.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하신가 봐요, 사실. 어머니가 진짜 부지런한 분이신가 봐.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리둥절님한테 식당 일만 한다고 500만 원 저렇게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식당에서 일한다고 500만 원 안 주지 않나요? 거기다 떡값, 휴가비, 스탠드포비 따로 준, 저기가 그러니까 월급 따로 줘도 따로 있단 소리잖아. 식당 월급만 봐도 한 8천만 원 되겠네요, 뭐. 세전으로. 세후가 500이면 세전은 600이잖아. 사장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야, 어머니가 진짜 일머리가 좋으신가 보다. 불경기를 잘 버는 사람 잘 버네. 네, 잘 벌어요. 원래 잘해왔던 사람은 계속 잘해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잘해왔던 사람들은 불경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휩쓸리지 않아요. 불경기에 휩쓸린 사람들은 원래 잘 못했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가게 어떻게 보면 실세네, 실세. 아. 쇼핑몰. 와, 투잡을 하시네요, 진짜.
쇼핑몰. 근데 아, 식당 자체 그 도시 손가락에 들 만큼 매출이 나온다고요? 몸, 제가 봤을 때 몸은 쇼핑몰이 편할 것 같아. 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은 쇼핑몰이 편한 것 같은데 안정적인 건 식당이 나은 것 같아요. 이둑재님, 잘 들으세요. 육체적으로 편한 거는 쇼핑몰인데 반대로 정신적으로 편한 거는 식당일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연을 보고 나서. 쇼핑몰이라는 게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 힘들잖아요. 근데 쇼핑몰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사실. 아, 육체적으로 편하시다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이승재님.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 근데 돈은 많이 벌더라도 나한테 적성이 많고 안정적인 그 안정적인 데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쇼핑몰이라는 게잘 되다가도 엎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잘 되다가도 매출 몇십억 찍다가도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두 가지, 어머니는 어떤 쪽이 좋다고 하십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세요?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제가 봐도 식품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좀 잘하실 것 같아.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엄청 뛰어나죠? 맞죠?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엄청 뛰어나죠? 아, 음식은 좀 위험한데? 가고 싶어 한다고요? 아.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엄청 좋나 보네. 맞죠? 식당에서도 음식 직접 만드시니까 식당 잘 나가고, 그리고 쇼핑몰도 잘 나가니까. 아, 동업체예요? 근데 저는 쇼핑몰에 올인하는 건 반대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 59분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쇼핑몰에 올인하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잖아, 맞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볼때 많이 벌어야 된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아니면 둥절님. 둥절님이 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둥절님이 좀 도와드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면 사람은 정말 잘될때 조심해야 되거든? 사람은 잘될때 조심해야 돼, 잘될 때. 아니, 둥절님이 좀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일적으로? 둥절님이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둥절님은 아, 안정적인 직장 다니던.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어머니 밑에 붙어가지고 일 배우게 하는 거 어때요? 여자친구 없으신가? 여자친구 있으면 직장 허접하면 이딴 거 다니지 말고 우리 어머니 밑에 있으면 이것보다 몇 배는 더벌수 있다고.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게 쇼핑몰이 왜 문제인지 아세요? 어리둥절님. 쇼핑몰이 왜 문제냐 하면 아까 저 타임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음식에 어떤 이물질이나 뭐 발암물질 들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대형업체 들어오면 그러면 걔네들이 책임져 줄것 같습니까? 또 책임도 안 져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화 시킨다는 거네, 맞죠?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골탕 먹이나 먹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예민한 사람도 많잖아요. 음식 가지고.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잘 없는데,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들은 괜히 꼬투리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는 내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식당이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식당이는. 식당이를 계속 유지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 난 쇼핑몰 솔직히 반대야. 왜냐하면 쇼핑몰 하게 되면 신경이 더 많이 쓰여. 식당이라는 것은 내가 그 나왔을 때그 일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거는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해야 돼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그리고 있잖아, 생각해봐요. 또 이거 하려면 혼자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 쓴다고 했잖아. 사람 말 쓰면 그 중간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끼리 해도 서로 배신하고. 네네. 그래도 세금도 문제잖아요. 오, 위험한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돼. 세금 안 냈다고요? 위험한데요? 세무차 찾아가셔가지고, 이거 정석으로 하셔야 돼요, 중절님. 돈몇푼 아끼려고 하다 몇 천만 낼수 있어, 진짜. 세무사 가서 돈 내더라도 관리 받아야 돼, 이거. 뭔가 위험하네, 보니까. 어머니가 이쪽 방면은 전혀 모르시네. 괜히 돈 벌려고 하다가 돈 잃을 수도 있어, 이거. 프로그램 있다고요? 아니, 프로그램 있어도 있잖아요. 있어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 에이, 그거 확실하게 학다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그램만 있는 거지. 프로그램만 있는 거지. 확실하게 학다운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남편 이름이 세부사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둥절님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식당을 유지하시되 식당에서 일하는 일을 유지하시되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넓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손 뻗을 수 있는 범위 내 최소한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손해를 안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동업이면. 내가 돈을 뭐 얼마 더 취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손해를 안 보는 게더 중요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안 보는 거. 뭔가 있잖아요. 사실 둥절님이 얘기하셨지만 뭔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석연치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약간 석연치 않습니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를 적게 버는 게 중요해요, 사업에서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유튜브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월 매출 얼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게더 중요한 게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리스크를 줄여서 마진을 남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근데 내 생각은 그래. 그 동업자들이 만약에 음식이 잘못되잖아요. 클레임이 들어왔어. 이 이슈화 돼가지고 기사가 떠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왠지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 챙길 것 같지 않나요? 빠져나갈 수 있는. 버블 잘한다는 거는 분절이 잘 들으세요. 버블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는 루트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법을 당연히 알아야 돼. 주변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사업하는 사람 자체가 법을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웃긴 게 사업하는 사람이 법에 무지하면서 너한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체가 사기 좀 당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세법이나 기본적인 계산이나 자료 서류 분석. 전문가의 자문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별법 엄청 많거든? 엄청 많아. 내가 지금 손이 모자르고, 내가 그쪽에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는, 식당 일은,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이 자체가 안정적이고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고정 수입이라는 게 드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식당의 자체가 고정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고정 수입. 저거는 사업은 유동 수입이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저거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저것보다 적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식당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출근해가지고 제때 일만 하면 고정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 일을 관두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식당에서 저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사람은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어느 정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두덕님. 내가 두덕님 때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 식당 일 자체가 2번 비빌 언덕이라는 거야. 타당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왜 좋아해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정년 보장 노후 연금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빌 언덕이 없어 누가 공무원을 해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회에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리둥절히. 요즘 사회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너무 힘드니까 안 넘어지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들이 계속 너무 지나치게 안정, 안정 요구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사람들이 안정, 안정 외치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리하게 뭐 했다가, 재산 날려먹고, 빚쟁이, 가정 파탄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일어서는 경우보다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고스란히 우리한테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내성에서 이걸 끊어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공무원 지원하는 거잖아. 맞죠?
식당의 자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식당의 자체가 그냥 단순 월급쟁이가 아니라 비비런더를 생각해야 돼요. 비비런더.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해리 제시카님 뭐세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내가 믿고 갈수 있는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 직장이 아니라 보루예요, 보루. 세상 살다 보면 위기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될거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위기 엄청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어요. 대개의 경우, 맞죠?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위기가 휘몰아쳐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담이 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언제든지 휘몰아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물량, 저리 있잖아요. 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거예요. 뭐, 제 생각을 뭐, 반영 안 하셔도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을 높이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사업하는 유튜버들, 사업에 대한 유튜버도 많이 보거든요. 물론 그게 직접적인 도움 안 되지만, 이 리스크 싸움이에요, 사업에서는. 리스크 싸움. 식품 리스크 굉장히 많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식품이라는 거. 식품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아무리 잘 팔아도 재수 없는 인간한테 다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아파가 누웠다 가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곱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괘씸해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뭐 쇼핑몰에 파는 거 보면 언론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일이 커져버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일이 말도 안 되게 커져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별거 아닌 걸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불매운동 이어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라고 얘기 못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아까 동업이라고 했잖아요. 동업이라고 했어요. 동업인데 사실 그쪽이 더 유리해요. 동업하고는 반대편이 유리해요. 왜냐? 남편이 회계사잖아. 회계사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법을 잘한다는 거는, 자, 법을 잘한다는 건내 법을 내가 모르는 걸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거를 잘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더 챙기고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를 더 잘한다는 거지. 회계사면 그쪽엔 더 전문가일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고, 어떻게 하면 삥땅 칠수 있는지 더 잘하겠죠. 나쁘게 얘기하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건더 잘합니다. 더 배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생각해봐요. 뉴스 같은 데 봐봐. 검사들 봐봐.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다 만들잖아. 그게 법을 모르면 할수 있겠어? 똑똑하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법꾸라지라고 하죠. 그 졸라 똑똑하니 갈수 있는 거야. 일반 사람 못해. 자기가 법을 너무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이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어머니도 법을 알아야 돼. 아니면 어머니도 따로 회계사나 세무사를 뭐 고용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이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량을 늘리는 것뿐, 내 개인적인 생각이 물량을 늘려서, 늘려서, 이윤 창출보다는, 제품 관리에 우선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린이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진돼 가지고 사람 늘려 가지고 생산량을 더 늘리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생산량 늘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고객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음식 가지고 태클 걸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설명도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생각해야 돼. 최악에서 대비해야 돼, 항상. 인생이 그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최악에서도 무조건 대비해야 돼요. 맞죠? 사람이 어떻게 꼬꾸라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잘 나가다 한 번씩 엎어지는 거 많이 보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예전에 노동법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법이 바뀌고 개정되는 것도 부모님 알고, 어머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새로운 고객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정 단골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정 단골만 잘 유지하시면 굳이 홍보 안 해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음식은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음식이란 게 그렇잖아. 내가 맛있게 먹으면 내 친구 데리고 오고, 내 여자친구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머니한테 중요한 거는 개인 시간이다. 1번, 2번, 3번, 4번인데 사실 어디둥절리 어머니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머니만의 개인 시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면서 과연 어머니가 개인 시간을 챙길 수 있을지 난 그게 다 가장 큰 의문이에요. 일 하나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빡칠 것 같은데. 보통 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기긴 하겠지만 거의 원더우먼이 아닐까 이 정도 맞죠? 거의 슈퍼 골드미스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주변에 이 정도로 이렇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봤어요? 남자도 일을 못하는데 그것도 어머니께서 거의 억대로 월 1000단 이상 버는데 몸이 나간, 나는 이상하게, 나맨 처음에 이거 얘기 들었을 때이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어머니 몸이 남아날까? 어머니 그러면 쉬는 날 있을까? 어머니 개인 시간이 따로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둥절님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머니가 과연 제대로 쉬는 건지. 저러다가 일 중독이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건지. 그런 걸난 걱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식 된 도리로서.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어, 어리둥절해. 어머니한테 사업을 중대시켜 일을 시키기보다는 하더라도 어머니 쉬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어머니 쉬게 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도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난 가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게 엄마의 어떤 그 나는 자존심이라 생각하는데 쇼핑몰에 좀덜 비중을 두는 거 어떨까? 쇼핑몰에. 쇼핑몰에 일을 최소한도로 하는 게 어떨까요? 노동력을. 어머니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어머니도 보통 그 나이대에 아줌마들 좀 쉬라고. 식당에도 얘기하고, 식당에도 일 그만 안둘 테니까, 내 업무가 더 많으니까, 근무 강도를 좀 낮춰달라고 얘기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식당에서 내가 권력이 센데, 사장 맞춰줄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타협을 봐가지고, 어머니가 최대한 어머니만의 어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둥절님이 해야 될건 그런 거예요. 어머님만의 어떤 그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한테 설득도 하고,
좀 다독거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사업 얘기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연 저렇게 하면서 과연 몸이 남아날까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항상 다리 아프고 막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렇다가 갑자기 몸 알아서 만약에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돈 많이 번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적은 나이 아니잖아, 맞죠? 아마 일하면 잠도 잘못 주무실 것 같은데. 적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 맞죠? 쇼핑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요. 쇼핑몰 최소한도의 업무만 하고, 어머니도 그러니까 사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마 저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다니까, 부부끼리. 집에 가면서 만들었다니까요.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만들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일 쪽으로도 그렇고, 특히 쇼핑몰 쪽은 내가 봤을 때 시간을 많이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쪽에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일에 묶여 있으니까 개인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쇼핑몰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최소한 대로 손만 해가지고, 엄마의 그 개인적인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돈을 뭐 크게 안 벌어도 좋으니까, 돈은 충분히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쉬어가면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머니가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막, 아,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마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을지도 몰라요. 속으로는. 자식한테 내색을 안 해도, 보통 부모님께서 자식한테 내색 잘안 하잖아. 한국 부모님들이 맞죠? 그래서 결론.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겁니다. 식당 일은 하시고 쇼핑몰 일을 최소한도로 하라. 쇼핑몰에서, 어머니도 법적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당장 이득보다는 어머니의 개인 시간을 가져라.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둥절님이 아들로서 좀 많이 도와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둥절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뭔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의 변환이 없습니다. 식당일은 유지를 해야 돼요. 식당일은. 저 보통 식당 일이 아니잖아. 보통 우리가 식당 막 서빙하고 막 설거지하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총 지배인이잖아. 음식 관리하고. 생각해 보세요. 둥절이 역으로 생각하면 돼. 만약에 어머니가 이 식당에서 일안 했으면 과연 그런 쇼핑몰 했을까요? 역으로 가면 돼요. 어머니가 만약에 이 식당에서 음식 잘 만들어서 많이 인정 못 받았으면 쇼핑몰 해가지고 2차적으로 일을 했었을까요? 쇼핑몰 운영해가지고 부가 수익 창출할 수 있게 된 거는 식당 일이 어느 정도 교두보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그동안 일한 노하우를 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입소문 타서 이렇게 쇼핑몰로 진출하신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까지고요.
어찌됐건 간에, 어머님 좀 개인 시간 좀잘 유지하시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래도, 뭐,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보면 뭐, 저랑 생각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전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게.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돈? 돈뭐 많이 벌 수도 있지. 근데, 쪽박 찰전 한번 생각해봐요. 쪽박 찰전. 사업이라는 게, 1년 365일, 항상 즐겁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좋지 않을까. 그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셋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